나에게 그 참속이란 있을 수 없었다. 크. 정군산 촉군. 8배. 오무기가 뭐야? 뭐였지? 아 이거 머리 아프네 이거. 그러니까 일단 그 바람 속성이 붙어 있는데 바람 속성은 보통 이제 6차지에 장풍 차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네, 주로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 그 바람 속성의 효과가 그 장풍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. 그 와중에 옵션 진짜 왜 이렇게 그 개 쓸모없는 것들만 붙었냐 진짜. 어디에 쓰라는 거야. 아하! 뭐야 내가 이렇게 뭐 황충궁이라도 들고 가서 뭐 화살로 애들 잡아야 돼? 여기를 넘으면 한중이. 이 험악한 산을 정복해 한중을 손에 넣는다. 각 군단은 제각기 임무를 수행하라. 정군산을 공격하라. 자 쏴라 이놈들아. 사격. 자 일단 그 황충하고 장합이 하우연은 여기 있고 장합은 여기 있고 어디로 갈까? 아군이 도착할 때까지 쫓지 마라. 저 중앙으로 올라가기에는 저기 궁수가 많아서 이제 무서우니까 옆으로 갈래. 이대로는 안 되겠군. 장비야 기다려. 내가 간다. 저 중앙으로 가면 하여튼간에 그 바람 같은 거 막 불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요. 그래서 난 편한 길로 갈 거야. 내가 왔소. 네, 풍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6차지에 좀 더 이제 이펙트가 붙었죠. 아보 같은 놈! 저게 풍속성의 효과예요. 저거 없으면 이펙트가 그냥 되게 그 가로로 나가는 거 되게 짤막한 게 두 개 나가는 게 답니다.
자, 윤잡스님 어서오세요. 상충이요? 약해 아닌가? 나 약해로 봤는데. 뭐 굳이 따지면 이제 평타 범위는 괜찮죠. 일단은 공격 속도도 뭐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고. 앞을 이렇게 때려잡았으니까 장합이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오네. 장합은 저기 고정인가? 자, SJ님 어서오세요. 어휴, 그래도 그 화살 데미지가 잘 생각해보면 세기는 세요. 요 화살 한 방의 데미지가 내가 지금 평타를 갖다가 다섯 대 때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. 어쨌거나 저에게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 그 화살 데미지 자체는 만인에게 이제 평등했던 거죠. 단지 플레이어는 저 화살 숫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, 신나게 쏘지 못했을 뿐. 그나마 나중에 이제 전국무쌍 1편에서는 그 간접 무기 개수가 아예 그냥 삭제가 돼버렸는데 네, 그냥 무제한으로 쏠 수 있도록. 그래도 뭐 안 썼죠. 자, 꺼준이님 어서오세요. 말이요? 있었나? 내가 황기였으면 저놈을 지금 떨궈버리는 건데. 자, 옥준이님 어서오세요. 여튼 장합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. 까딱하면 지금 본진 털리게 했는데. 자, 저기 지금 장합이 보이는군요. 자,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그 사격을 해볼까요? 전장의 꽃으로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. 자, SF9님 어서오세요. 생각보다 근처에 지금 병력이 없어서 다행인데. 오히려 내가 지금 다구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네. 아, 이런 거 좋죠. 이런 거 좋죠. 아! 컴퓨터는 저거 잘 맞춰.
아유, 아군이 잘 싸우나 싶었더니 그새 이 접근에 허용을 하네. 아이, 쏠 거면 잘 좀 쏴봐. 오! 어이, 장압 생각보다 센데. 아이, 잠깐만, 내 체력! 아, 근데 저기 궁수 있어. 야, 이.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지금 벙커가 있네. 안 되겠다. 아이,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. 아, 위험하면 뭐 도망가야죠.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, 그 아군 본진 지키러 가는 거야. 아, 본진이 굉장히 위험해요. 보세요. 지금 그 본진이 웬 클론 모장 듣보잡에게 지금 다 털리고 있어요. 이러면 안 된다고. 근데 회복이 됐네? 아니, 뭐 유비님이 뭐 알아서 잘 사시겠죠. 저는 유비님을 믿습니다. 아,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. 그 망치와 모르라고, 저 이제 그 황충행과 장비라는 지금 망치가, 응? 하이팅간에 저 유비라는 모르가 그거 지켜주고 있는 동안 하이팅간에 옆에서 지금 하이팅간에 옆구리에서 지금 날리는 역할이에요. 아무튼간에 저 위에 궁수 굉장히 거슬리는데. 어울! 아, 날 좀 똑바로 지켜봐 얘들아. 왜 이렇게 날 못 지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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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대현자님 어서오세요. 저 하이트간에 저 막루 위에 저 공수들을 갖다가 내가 조져야 되는데, 이런 애들하고 그 들교하면 무조건 내가 그 진다고. 아, 근데 황충이라서 세네. 어우야. 야, 저놈 저 패준 봐! 일어나자마자 지금 쏘고 있어. 와, 저런 애들이 요즘 세상에 그 태어났어야지 그 FPS 프로게이머로 이름이 날릴 텐데. 진삼 그라운드. 자, 마이 스쿼드. 저, 빨리 저 녀석에게 사격을 해. 네, 어차피 지금 저기 고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으니 여기까지 안 오죠. 안 오죠. 안 오죠. 와도 다시 돌아가죠. 야, 거기 가지 마. 야, 저 눈치 없는 놈 저거.
어휴, 뭐 앞에서 문방 잘 해주네. 야, 저거를 안 끝내. 아, 앞에 지금 똑바로 안 싸웁니까? 그 앞에 탱커 뭐합니까? 상대 지금 힐도 안 끊고. 아, 화살이 없으면 뭐 직접 가서 싸워야죠. 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저기도 지금 궁수 있는데. 아니, 저거 다 궁수야, 저거. 저기도 지금 궁수야. 어, 설마 지금 하우연 죽나요? 하우연 죽나요? 아니겠지. 그래, 싸워 이겨야지. 야, 비켜봐. 내가 막타 칠 거야. 비켜봐! 지켜볼 게 있어! 그렇지. 자,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네, 뒤쪽은 뭐 문제가 될 게 없고 이제 조조군만 잡으면 되는데. 자,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기 앞에 대부분이 궁수가 굉장히 많아요. 막누도 많고 거기다 저 막누가 2편 시절에는 저게 그 내가 부술 수가 없거든. 어! 아유, 안 되는데.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의 마린 같은 친구들이어서 숫자가 줄면 화력이 줄어. 안 돼. 하여튼 그래, 일단 떨궜다. 어. 그래도 저 뒤에 지금 다 궁수가 있어요. 버티고 있어요, 궁수가. 내가 궁수를 지금 떨어뜨린 거지, 지금 죽인 게 아니었으니. 자, 일단 잡고. 여기 뒤에 거점 하나 있나? 어, 딱 하나 있네, 딱 하나. 자, 지금 난전일 때는 네, 호위병을 철벽으로. 근데 이미 다 죽었네. 순식간에 지금 다 털리네. 양수요? 얘 뭉...
쟤는 그 지략가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행복한 계열 아닙니까? 어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사랑과 자유와 만두를 찾아 떠납니다. 괜찮아, 궁수는 이미 제거했어. 아, 저 가물 입고 도망가는 저런 애들. 어? 항아리네? 항아리가 있네. 항아리 게임! 어? 그렇지! 아, 아주 좋았어. 일단 중앙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그 귀찮은 일이니 네, 옆으로 세서 가는 게 이제 낫겠죠. 풍속성 대체 풍속성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?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. 왜 존재하는 걸까요? 어째서 저런 게 존재하는 걸까요? 저기 위에 저거 공수 그럴 줄 알았다. 떨어뜨려야 돼. 이 당시에는 막루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네, 직접 일일이 다 저렇게 화살로 쏴서 잡았어야 했습니다. 불편하죠. 아! 야! 아, 저 앞에 또 궁수 있거든? 아, 일반 병사가 지금 그 4차지 쓰기 있기 없기에.
야이씨 뭐야 점심이네? 병장 잡아야 되는데 만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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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만두를 넘어서 화타고네. 야. 역시 조조군의 친이들답게 좋은 걸 들고 다니는군요. 이제 조조만 남았는데 저거 어떻게 잡지? 아이 왜 와? 뭐야 너? 무조건은 아니에요. 그냥 회복 아이템 중에 그냥 하나를 주는 거지. 어오. 비켜 이 친이들아. 참속성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주변에 친이대를 갖다가 바로 또 쓸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랬었어요. 이 하여튼간에 그 장군 옆에 친이대 있는 거 이거 은근히 저 짜증나거든. 잘 죽지도 않고 어딘가 또 궁수가 있는데 참속성을 박았어. 조조님이 나에게 지금 참속성을 박았었어. 하지만 제가 빨 피어서 네 참속성이 아프지 않았습니다. 어 여기 궁수 사정거리. 황충답게 활로.
아니 졸렬하다니요. 아니 궁수를 혐오하지 않고 지금 궁수로서 적을 잡지 않았습니까? 훌륭한 행동이네.